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몰샵의 천도입니다. 저는 집돌이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에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집안에서 뭘 하는 걸 좋아해요. 특히나 요즘은 이런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을 굳이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웹툰도 즐길 수 있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이 침대에서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하다 보면은 고개가 좀 많이 이렇게 아프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침대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이 없을까 하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재밌는 제품을 하나 협찬받게 되었습니다. 요 제품이 정말 살만한 녀석인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바로 요 녀석인데요. 키높이 조절이 가능한 간이 책상이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 요렇게 생겨먹은 녀석인데요. 자, 요런 식으로 돌려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제품을 두고 사용할 수가 있는 녀석이에요. 요렇게 제 앞쪽으로 놔야 되겠죠? 이 위에다가 노트북 등을 얹고 여기 밑에 보면은 쪼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 쪼이는 부분을 쪼아주면은 이 책상이 이렇게 위아래로 각도 조절을 할 때 좀 뻑뻑함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쪽 다리도 회전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아래 다리 부분도 쪼아주면은 이쪽 다리도 어느 정도 고정이 가능하고 이 책상도 딱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상입니다. 이 녀석 가격이 제가 3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비싼 책상은 아니에요. 굉장히 싸다고 할 수 있죠. 침대 위에서 사용을 하려면 높이가 조금 높아요. 이 보이시나요? 지금 제 키가 183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 놓으면은 제 가슴까지 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거의 식사가 불가능할 정도예요. 그 정도로 책상이 높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면 뭐 눈높이는 이게 어느 정도 맞아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타이핑을 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5도 정도로 낮춰서 또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. 이렇게 좀 낮춰서 쓰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고 자 이쪽 부분은 이제 마우스가 있는 분들은 마우스를 두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타이핑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높아요. 높이가 그 부분은 분명히 구입하시기 전에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등 기대놓고 다리 쭉 뻗어놓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. 분명히 이렇게 보기에 딱 눈높이랑 맞기 때문에 뷰어용으로 쓰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거를 조금 이게 제가 좀 잘못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아무리 꽉 조아놓는다 하더라도 팔을 올려서 이렇게 무게를 좀 어느 정도 주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 각도가 슬슬 내려와요. 이게 좀 좀 내려와요. 솔직히 좀 내려와요. 빡! 고정이 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. 쓰다 보면은 느끼시나요? 제가 이게 팔을 올려놨는데 각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쓸 때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무게를 조금이라도 주게 되면은 이 앵글 조절이 그렇게 막 이렇게 뻑뻑하게 된다는 느낌은 솔직히 아닙니다. 저는 솔직히 고농도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타이핑을 하면 쓰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요 양쪽 다리도 이걸 아무리 세게 쪼은다 하더라도 판매자 측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움직여요. 그래서 뭐 이게 좀 움직여도 제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하는데 뭐 저도 동의는 해요. 이게 조금 벌어지거나 오므려진다 하더라도 딱히 위험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쓰러지거든요. 재수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사용할 때는 분명히 주의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뭐 요게 좌판 우판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에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올려놓고 사용하기도 괜찮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우스 놓고 사용하기에는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. 뭐 제품의 컨셉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? 이게 그냥 앉아 사용할 때는 요 정도 높이긴 한데 그래서 더 높일 이유는 거의 없을 거예요. 근데 혹시나 뭐 쇼파나 그런 데 앉아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럴 때는 이게 높이가 조절이 되거든요. 자 아까 이 부분을 좀 풀고 자 이 부분도 풀고 이게 보셨죠? 이런 식으로 높이도 조금 조절이 가능해요. 이렇게 높이를 높이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. 자 제가 지금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책상을 이렇게 키높이를 높인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태블릿을 볼 수도 있고 아까 쓰던 노트북도 올려놓고 이렇게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높이 구애를 조금 덜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. 그 부분은 정말 괜찮은 점입니다. 개인적인 제 생각은 요 녀석을 가지고 뭐 메인 데스크탑으로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게 좀 쪼아주는 맛이라든지 고정력이 생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. 그리고 앉아있을 때 높이 또한 굉장히 높아가지고 요 녀석 하나로 메인 책상으로 쓰겠다 뭐 요렇게 쓰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. 대신 그냥 침대 위에서 간단하게 작업을 할 때 놔두고 쓸 제품을 찾는다,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요 녀석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저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볍게 쓸 때는 부담없이 쓰고 있어요.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부담없이 쓰고 있고, 아까 제가 뭐 이렇게 팔 눌렀을 때 이게 무게를 많이 못 버티는 것처럼 괜히 오해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분명히 꽉 조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팔 정도는 올려놓고 타이핑을 할 때는 견뎌냅니다.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조금 실렸을 때 이렇게 좀 기운다는 얘기지. 근데 사실 뭐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보통 이렇게 팔만 얹어놓고 하니까 팔만 얹어놓고 할 때는 괜찮아요. 그리고 이 녀석이 가격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 또한 뭐 그렇게 하이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제품의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페인팅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했고 만약에 돈을 주고 구입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게 교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맨 처음에 수령을 하게 되면은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, 볼트들이 꽉 조아지는지 여부 등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